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악한 에너지가 가득 담긴 레오 배지를 달아주면 오레오레요! 완성이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나는 꼬마봇 모두 괴롭혀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걸 만들었군. 그게 다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 덕분이라고! 그만! 당장 멈추지 못해! 거미줄을 아무데나 쏘면 어떡해! 그건 나쁜 녀석한테만 쏘는 거야! 나쁜 녀석... 아! 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못된 마을 녀석들에게만 쏘란 말이야! 나쁜 것은 마을 녀석들이다. 지금 당장 혼내주겠습니다. 꼬마봇, 비행, 엔진! 야! 거기로 나가면 어떡해! 야! 진짜 잘 보인다! 이 정도면 별똥별도 보이겠어! 당연하지! 제일 좋은 망원경이거든! 얘들아! 낮에는 별을 볼 수 없다고! 어? 별똥별이다! 어? 우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어떡해! 정신이 들어? 잠깐!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여긴 어디죠? 너 기억 안 나?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구나. 어떡해요? 고칠 수 있죠? 일단 고장난 다리부터 고치고 다 같이 노력해보자. 꼬마봇이 분명히 이 근처에 추락한 것 같은데. 저건! 레오 배지, 이게 왜 여기? 꼬마봇,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때? 시원하지? 아, 꼬마봇, 이거 먹어봐. 신선한 과일 주스부터 마셔야지. 왜 다들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다 됐다. 자, 한번 걸어볼래? 와, 안 아파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야호! 다행이야! 이제 기억만 돌아오면 되겠어. 꼬마봇,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없어? 전혀 기억이 없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꼬마봇, 여기서 뭐하고 있어? 누구세요? 절 아세요? 나야 나! 널 만든 천재 레오 박사! 절 만들어요? 뭐야? 고장난 거야? 어? 이게 있었지? 이게 뭐예요? 나는 꼬마봇 다 괴롭혀주겠다! 이제 돌아왔군. 좋아, 그럼! 함께 출발해볼까나? 가 모두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어? 저건!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제트! 이번에는 날 방해할 수 없을걸? 꼬마봇! 당장 저 녀석들을 혼내줘! 알겠습니다, 네오 박사님! 아, 아니, 제기잖아! 꼬마봇, 빨리 공격하라니까! 레오 박사님, 쟤들은 좋은 애들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말 들어, 아사! 레오 박사님, 쟤들은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녀석이 정말... 그만둬! 나 혼자 공격할 테니! 안 돼! 꼬마봇이 왜 레오 박사와 함께 있지? 이런... 어떡하지? 꼬마봇을 공격할 순 없어. 뭘 소곤대고 있어? 자, 받아라! 거미줄 유도턴! 완다! 파워!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근육을 강화시켜 거미줄을 끊어내자! 응?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닭가슴살이 필요하지! 닭가슴살의 단백질, 파프리카의 비타민C,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허이하!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닭가슴살 200g, 파프리카 1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닭가슴살 채소 볶음. 슈퍼냠냠 파워! 이야, 됐다! 자, 슈퍼젠! 자, 고마워. 레오 박사는 내가 맡을 테니까 너희들은 주민들을 구해줘. 그래, 알았어! 플래시 파워! 완다!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고대의 설계도로 더 거대하고 끈끈해진 조각력 거미줄 대포! 좋아! 내가 막아주지! 슈퍼냠냠 파워! 이게 뭐야? 조각력 거미줄 대포 맛이 어떠냐? 이젠 꼼짝할 수 없겠지? 어떡하지? 어때? 시원하지? 아, 꼬마봇, 이거 먹어봐! 신선한 과일 주스부터 마셔야지! 그래, 나도 친구를 도와야 해! 꼬마봇, 비행 엔진! 뭐야! 슈퍼제, 그대로 거미줄을 꽉 잡고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지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 조금만 더, 지금이다! 아, 안 돼! 괜찮아, 꼬마봇! 그런데 패지, 나쁜 마음과 함께 내 힘도 사라졌어. 그 대신 착한 마음이 생겼잖아. 그래, 넌 우리 친구야! 정말 고마워. 잘 부탁할게. 아, 저기 우리가 슈퍼제트라는 비밀은... 알았어, 비밀로 할게. 그런데 우리가 슈퍼제트인 게 왜 비밀이야? 그건... 론! 네가 슈퍼제트라고 하면 모두들 얼마나 당황하겠니? 그렇지! 뭐? 원더비키 너 정말!